그리스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는 어이없는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장이 엉뚱한 선로로 열차를 안내한 것에 더해서 이를 막아줄 경고장치마저 낡아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그리스 열차 충돌 참사. 사고 원인을 놓고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재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열차가 참사 직전 떠난 라리사역 역장이 기관사에게 선로 변경을 잘못 지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역장을 체포했습니다. 철도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은 기술적 결함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사고는 두 열차가 같은 선로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마주오다가 충돌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노후화한 철도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리스 철도 노조는 열차 관제 시스템이 여전히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사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철도 노선의 경우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간 뒤 현대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스 총리도 이번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Όλα δείχνουν πως το δράμα οφείλεται δυστυχώς κυρίως σε τραγικό ανθρώπινο λάθος. 교통부 장관은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했고 그리스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